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땀이 나는 게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요즘 한국 날씨 너무 덥습니다, 진짜. 하필 오늘 제가 리액션 비디오의 대상이 되는 음악이 굉장히 시원해서 너무나 다행일 수가 없어요. 이거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요청 주시는 뮤직비디오이긴 한데, 바로 던디얼과 은군이라고 불리는 여자 가수가 피처링을 한 투유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던디얼은 제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은군, 이분을 알고 보니까 그 더 보이스 오브 몽골리아의 우승자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의 관련 영상 조회수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대단히 인기 있는 몽골의 가수분인가 봐요. 이 두 분이 함께한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느낌이 시원하고 경쾌합니다. 네, 구독자분 통해서 막 가사 해석한 것도 알아봤는데, 너와 함께라면 뭐 어디든지 간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좀 달콤한 사랑 노래인 것 같아요. 던디얼이 보여지는 느낌도 그렇긴 한데 약간 섬세한 음악들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란바토르의 또 도시 전경이 쫙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던디얼 피처링 은군의 To You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게 드론으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멋있다. 이렇게 고층 건물들도 많고 도시가 되게 깔끔해 보여. 던디얼은 되게 팝적인 바이브의 음악들도 잘 소화하는 것 같아, 이거 보면. 오, 목소리 되게 섹시하시다. 오디션 TV쇼 우승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가창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 아, 이런 R&B 좋아요. 메리앤 캐리. 던디얼이 어쩌면 여러분들 나라 씬에 배드버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런 바이브를 느끼면 그래. 아, 이런 R&B 힙합 좋아. 멋있는데? 얼반 바이브를 뮤직비디오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 딱 아시죠?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와인 마시면서 칠하게 즐기기 좋은 음악 같아. 버니 앤 클라. 아까 머라이어 캐리라고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약간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군? 이분.
목소리가 세련되고 섹시하신 것 같아요. 그 가성에서 그 느낌이 있다. 머라이어 캐리 같은. 마지막에는 재즈한 바이브도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이 곡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세련미를 갖고 가는 그런 곡이었다? 뮤직비디오도 그런 거를 받쳐주는 것 같고. 예, 얼반 바이브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넌디올이 이렇게 참여한 곡들을 들어보면 좀 섬세한 음악들이 많고 이렇게 세련된 음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웃핏도 그렇고 뭐 다른 힙합 아티스트들과 달리 좀 어두운 계열의 막 수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입고 막 퍼포먼스 하는 것도 많이 봤고 되게 스윗하고 되게 경쾌하고 좋은 음악 같은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또 오늘도 시원하고 좋은 곡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편집하면서 좀 제대로 듣고 싶어요. 커피 마시면서.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